안녕하세요. 전화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전화하신 분? 네네네. 아이고, 욕 받습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아이디가. 네. 잠시만 보자. 가운데 15cm님? 잠시만. 가운데 어디를 남자의 가. 아! 근데 잠시만. 15cm면 저를 안 찾아와도 되는데? 저 아이디 더 긴데. 아, 그리고 잠시만요. 네. 가 됐으면 손이 없겠다. 아, 그러니까 가운데 15cm가 됐으면 손이 없겠다님. 예, 예, 예. 아, 자, 아이고, 난 놀랬네. 15cm 해서. 반갑습니다. 예. 네, 네, 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아이고, 많은 분들 상대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죠. 같은 고민이에요. 제가 좀 작고 많이 왜소해서. 작고 왜소하다라면 거기가? 네, 제 소중이가. 소중이? 네. 야, 그렇죠. 사실 소중이가 작고 왜소하면 안 됩니다. 작고로 소중이는 땅땅하고 우람해야 되거든요. 다들 그래. 이쪽 분야에서는 되게 유명하시고 잘 크게 만들어. 아이, 저는 잘 키웁니다. 그 알죠? 방시혁 씨가 방탄소년단을 키웠잖아요. 네네네네. 저는 소중이를 키우는 사람이요. 세계적으로 쫙 쭉쭉쭉 세계적으로 널리 이롭게 하라 이런 사람입니다. 이 방시혁이가 방탄소년단을 키웠다면 저는 방탄소중이를 키운 사람? 야, 그렇게 키우기 전문가예요. 잘 찾아오셨다. 말만 들어도 되게 힘이 되네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약을 팔기 전에 네네. 이 남자들의 소중이의 중요성을 알아야 돼. 사실 이 조물주가 인간들을 만들다 했잖아요. 아니야, 소중이가 인간들을 만든 거예요. 맞죠. 맞잖아. 우리 둘이도 소중이 때문에 태어났다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뭐 격투기 같은 거 봐요? UFC로. 그 보면 이제 남자애들이 빤스 하나 입고 싸우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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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빤스 하나 입은 게 아니야. 그 안에 소중이를 보호하는 보호대가 있어요. 아, 그 보호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지. 그만큼 소중하니까. 아... 자, 싸울 때 보세요. 막 서로 싸우면 얼굴에 피 터지고 막 팔이 골절돼도 막 싸워. 그런데 소중이는 살짝 이렇게 된다니까. 상상만, 그만큼 소중이가 남자한테 굉장히 소중한 역할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알죠. 혹시 위인 중에 존경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존경하는 위인이 이순신 장군님. 아, 이순신 장군님 굉장히 네네. 저도 존경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사람 딱 한 분 있어요. 내시. 내시요? 내시. 아, 그 내시? 그래. 네. 어떻게 참았을까? 어떻게 참았을까? 난 존경합니다. 막말로 이 조선시대도 야동이 있었을 거거든. 그걸 다 참았잖아, 내시가. 그 참을성 상주해야 됩니다. 막말로 이순신 장군은 못 참았잖아요. 아, 드림 나왔잖아. 못 참았잖아. 내시는 다 참았어. 그런 역경과 고난을 다 참았다고. 아, 맞네. 나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내시가. 네.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저는 존경합니다. 진짜 맞아요. 참을. 자, 근데 그렇다면 이제 뭐 이게 아까 내 메일을 확인하는데 금방 와이프분 욕을 되게 많이 써놨던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아유, 이게 뭐 욕보다 이제 푸념이긴 한데 사실 얼마 전에 제 와이프가 저한테 오빠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시작하자면서 다이어트 식단도 짜주고 다이어트 약도 사주고 헬스장도 끊어주고 야, 우리 와이프 내 건강을 진짜 신경 쓰는구나 생각했죠. 오, 착하네. 근데 우연치 않게 제 와이프 일기장을 봤는데 일기장 드디어 우리 오빠 다이어트 시작. 20kg만 빠지면 그곳은 튀어나오겠지? 그곳은 튀어! 하느님 도와주세요 제발 유유. 진짜로요? 그 옆에 눈물자국까지 있더라고요. 눈물자국! 와, 그럼 와이프분은 선생님의 건강을 생각한 게 아니라 아니 지 살이 살이 억지 올라가고 치욕스럽더라. 억지 다이어트를 시킨 거네요. 동물은 사육. 그러니까 와, 진짜 그랬어요? 네. 와, 이 완전한 사육 당하고 계셨네. 자, 오케이. 일단은 저를 만났으니까 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예.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솔직하게 사장님 소중이 사이즈가 어떻게 됩니까? 솔직하게. 제가 봤을 때는 종이컵. 미친놈이네. 종이! 이 사람아, 그거는 왕 소중이네. 그거는 크잖아. 아니, 말 좀 끝까지 들으셔야죠. 아, 예. 저는 소주잔 종이컵. 소주잔 종이컵요? 예. 한 3cm? 만한 거? 크게 아니, 크기가 아니라 아니, 저는 이제 들어주는 거 살살 얘기할게요. 요새,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화가 났을 때 커질 때가 있어요. 네. 커졌을 때는 어떤
그때도 3cm 3 그러니까 종이컵 사이즈 화가 나도 써도 종이컵 아니 알겠습니다. 자 오케이 자 걱정 하지 마세요 사장님. 제가요 그 소주잔 2리터짜리 대꼬리 페트병을 만들어 드릴게요. 소주 아 소주 대꼬리 페트병을 만들어 드릴게요. 가능해요? 아 가능하죠. 아, 만들어 드시면 너무 힘들어요. 에휴 가능하지 제가 잘 키운다니까. 사장님 혹시 비아그라 카마그라 이런 거 들어봤어요? 어 그런 약 들어봤어. 뭐 그런 거 봤죠. 뭐 들어봤죠. 네. 그거는 그냥 뭐 지나가는 길냥이한테 확 던져도 길냥이가 확 하고 그냥 갑니다. 아 관심이 없나? 관심이 없어. 왜 먹어도 효능이 없거든. 그건 거예요. 자 제가 가지고 온 거야. 이거 진짜 어렵게 구했습니다. 혹시 티라노사우루스 알아요? 아주 티라노사우루스 그 육식 공룡 아니에요? 아 그 알아요. 엄청 어 알면 이제 또 이야기 변하겠네. 야 바로 말할게요. 이거 어 보기에는 작죠? 네. 어 굉장히 효능이 큰 겁니다. 네. 자 일명 티라노의 발기. 예? 티라노의 발기. 티라노의 발기요? 사장님 사장님이 이 약을 섭취한다 그러면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얼마나 큽니까? 아파트만 하잖아. 엄청나죠. 그러면 소중이가 됐다 과연 아... 어떤 건지 알죠? 어? 아... 아파트만 하잖아. 그럼 소중이 내가 봤을 때 빌라 정도 된다고 빌라. 요걸 사장이 먹는 순간 빌라를 달고 당기는 거예요. 어마무시하네요. 그렇죠. 그런 약입니다. 엄청난 약이에요. 아... 사장님 이 원래 티라노사우루스가 초식 공룡이었어요. 에? 그래요? 이 몰랐구나. 티라노의 그 소중이가 원래 발톱만 했어. 발톱만 하죠? 네, 그래서 그 있잖아요. 티라노의 발톱. 어, 티라노 발톱 영화죠. 그게 굉장히 야한 영화입니다. 원래라면.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야한 영화인데 잘 만들어낸 거야, 그게. 아~ 어, 발톱만 했어, 원래. 네. 육식 공룡이 아니었다니까. 그게 티라노사우루스 임마 이게 뭐 어디더라? 고성인가? 어, 강원도 고성. 그 600고지 거기서 배고파서 뭘 먹었는데 잘못 먹은 거야. 갑자기 소중이 왕 커지고 몸도 쫙 커지고 그때 그 약이 원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읽어보세요. 엄청난 약이에요. 치, 냉이, 달래? 그렇지. 봐봐요. 한약이야 한약. 우리 고의 한약 재료가 그렇게 크게 만들었다고. 티라노가 계속 터지니까 달래를 먹다가 달래했다니까. 이제 그만 커져도 된다. 달래를 먹어 믿어도 되는 거죠? 믿어도 되는 거죠? 아니 네 의심했네. 아, 못 믿네. 야, 네가 안 되겠다. 저기요. 그냥 밤에 왕노를 한 번 못 해보고 비실비실하게 그냥 와이프한테 두드려 맞으면서 사세요. 그래. 아니 너는 내 못 믿잖아. 내 못 믿잖아. 못 믿잖아. 아, 여쭤본 거죠. 그러니까 사육을 당하는 거야. 야, 사장님 내가 이런 말 해야 되나? 사장님, 제가요 이 산림욕 그런 걸 어디서 좋아해. 그저껜가 내가 이제 산림욕을 하러 갔어. 어 근데 잠이 슬어오는 거야. 나는 이제 자기 전에 비타민을 먹고 자는 습관이 있거든. 네, 네. 그런데 이게 내가 비타민인 줄 알고 먹고 잔 거야. 어 깜빡 잠이 들었는데 뭔가 따끔따끔해. 네. 어 따끔따끔하면서 몸이 떨려. 눈을 씩 떠보니까 딱따구리들 내 소중이를 막 사정시 쪼고 있더라고. 아 남은 줄 알고? 오동 남은 줄 알고. 오동 남은 아 남은 줄 알고 쪼고 계속 쪼고 있더라고. 내 그만해라 따갑다 따갑다 이렇게 하루 찰나에 그 위에 꼭대기 보니까 새들이 집을 짓고 있더라고. 남은 줄 알고? 어, 남은 줄 알고 계속 쫓아내려고 내가 하악 했거든요. 네. 와 안 가더라고. 그만큼 편안한 거지. 그런 약입니다. 어, 저 그럼 이거 이 샘플 좀 먹어봐도 됩니까? 어, 뭐 일단은 뭐 드셔보시고 결정을 하세요. 아, 그래요? 어, 양은 얼마나? 조금만. 조금이라. 야! 이마! 그래, 쪽쪽 빨면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만 먹을 했잖아. 양 조절 잘 그럼 못해. 와, 티라노의 발기. 예? 야, 나온다. 육식 공룡 나온다. 큰일 났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와이프를 초식 공룡이라 생각하고 잡아먹으세요. 왜? 잡아먹으세요 빨리. 지금 티라노 나왔다. 지금 빨리 가야 돼. 지금 나오죠 이상하지. 빨리 가.